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해마다 봄이 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 동안 폭풍 검색해서 내년 봄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계획을 거대하게 세웁니다. 저도 귀농 초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유행하는 유실수, 약초나무도 참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땅이 해동되기를 기다렸다가 나무시장이 개장하면 바로 나무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나무를 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인기 좋은 나무들은 벌써 다 매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품종의 나무를 구입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귀농을 할때 계획도 많이 세우고 고민을 많이 하고 품종 선택을 해도 유실수나 약초나무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또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몇 년간 재배한 나무들을 다 뽑아내고 다시 심고 이런 일들을 아주 많이 반복을 합니다. 저도 심었던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이렇게 유목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땅이 해동되기 전에 개분을 이렇게 150부대나 이 나무들 밑에 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잡초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나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나무가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 여기 배나무가 있네요. 이렇게 한참을 찾아야 나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퇴비를 많이 뿌려줘서 나무도 잘 자라고 이렇게 잡초도 잘 자라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심어서 관리하는 나무들만 고라니들이 다 뜯어먹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먹을 것들이 널려 있는데 꼭 찾아다니면서 키워놓은 나무들만 다 뜯어먹습니다. 제가 이곳에 밤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다양한 유실수들을 심었는데 6m 간격으로 넓게 피어서 심었는데 그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다 뜯어먹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뜯어먹으면 이 나무들이 살아나는데 계속 뜯어먹으면 나무들이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산속에서 이런 나무를 재배하다 보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라니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주는 게 고라니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잡초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자랍니다. 이 나무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넝쿨식 물들이 똘똘 감고 아주 나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요즘에 유행하는 폭포나무인데요. 항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요즘 인기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무도 이렇게 덩굴들이 다 뒤덮고 있어서 얼핏 봐서는 폭포나무인지 풀더미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풀 관리를 한 번도 안 해줘서 이런 게 아닙니다. 6월 달에 풀을 한번 잘라주고 7월 달에 또 풀을 한번 또 잘라줬는데 8월 달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또 대추나무인데 대추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에게도 요즘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무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죽은 나무도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렇게 덩굴 식물들이 나무들을 다 뒤덮고 있으면 나무들이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무들은 땅에 아직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풀 더미 속에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가 겉으로 봐서는 죽은 것 같아서 한번 부러뜨려 봤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었네요. 봄에 정성 들여서 심어놓고 이렇게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이렇게 어린 나무들은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이런 유실수들을 성목으로까지 키우려면 해줘야 할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성목이 되면 죽으라고 해도 잘 죽지 않는데 어릴 때에는 관리를 아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나무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덩굴들이 칭칭 감고 있네요. 이 나무는 밤나무인데 이렇게 밑둥에서부터 완전 졸라매고 있죠? 그리고 이 나무는 조금 더 심각한데요. 나무 밑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덩굴들이 꽉차 있습니다. 이 나무는 몇년 동안 자란 사과나무인데요. 사과나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과나무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결과지에 꽃눈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덤불들이 다 뒤적고 있으면 내년에 사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덩굴들을 잘라줘야 됩니다. 덩굴들을 뿌리에서 자르고 위에는 걷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밑에서 뿌리만 잘라내도 금방 이 덩굴들은 마르기 때문에 나무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덩굴들을 가을까지 그냥 놔두게 되면 내년에 사과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덤불의 원 줄기를 찾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냈는데요. 덤불 좀 한번 보세요. 완전 칡뿌리처럼 이렇게 굵어져 있죠? 이한 뿌리가 이큰 나무를 하나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밑둥만 잘라주면 됩니다. 이 덩굴 줄기가 얼마나 큰지 잘 잘라주지도 않습니다. 줄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덩굴이 환삼 덩굴인데 이 덩굴한테 할퀴면 정말 아프답니다. 이 덩굴에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따갑고요. 그래서 이 덩굴에 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 줄기들을 다 찾아서 다 잘라줬습니다. 이 환삼덩굴이 약초로 쓰이기도 한다는데 저한테는 나무들 괴롭히는 잡초일 뿐입니다. 이렇게 밑둥에서 원 줄기만 잘라주면 이 풀들은 한나절도 안 돼서 다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이 광합성을 잘해서 꽃눈도 잘 맺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낫으로 나무 60그루 잡초들을 다 베어줬습니다. 풀들이 얼마나 두꺼운지 풀들을 자르다가 이렇게 낫이 뚝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나무 밑둥에 풀들을 자를 때에는 새 낫을 사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새 낫이 뚝 부러졌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낫을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예비용으로 이렇게 하나를 더 가지고 다니는데 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할 때는 꼭두 개씩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새 낫을 구입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낡은 낫은 아무리 숫돌에 갈아도 금방 잘안 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새 낫을 구입해서 이런 일을 시작해야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풀 베는 낫이 따로 있고 나무를 베는 낫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풀 베는 낫으로 나무를 자르게 되면 얘가 이가 뚝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굵은 나무를 베는 낫하고 이렇게 풀을 베는 낫하고는 구분을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계 사용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낫으로 다 한답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은 아주 편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들을 심어놓고 1년에 제초제를 몇 번만 사용하면 편리하게 풀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 저는 또 제초제를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몸으로 다 합니다. 풀을 다 잘라주고 또 토양 살충제를 나무 밑둥에다 뿌려줘야 됩니다.
나무 밑둥에서 벌레들이 다 파고 들어가서 나무들을 다 갉아먹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 살충제를 이렇게 생수병에다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려주면 손에 묻지도 않고 냄새도 덜 나고 아주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개봉해두고 이렇게 오픈해두면 이 살충제 성분이 다 날아가는데 생수병에 이렇게 담아두고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토양 살충제도 땅이 해동되고 초봄에 이렇게 뿌려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8월에 또한번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살균제와 살충제를 물에 혼합해서 방제도 해줘야 됩니다. 저는 5월 초에 방제를 한번 해주고 7월 말경에 또 방제를 한번 해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텃밭이나 농장에 유실수와 약초나무를 심으셨다면 빨리 낫이라도 들고 달려가 보세요. 그냥 놔두게 되면 나무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